압도당하셨습니다. 아니 호동 씨가 아까 뭐 두 팔로 세 개를 들어올린 비보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들어올린. 이게 네. 뭔 소린가 했어요 사실. 근데 아 정말 인간의 힘은 대단하군요. 한마디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예. 1m 20cm 정도 되는 예. 요 높이에서 뒤로 물구나무 쓰면서 떨어지는 모습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팔로 무조건 버텼거든요. 팔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예, 제 팔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저는 이것보다 더 높은 6피트에서도 점프를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6피트가 얼마예요? 6피트면은 1m 180. 1m 80 정도. 1m 180? 180이면 제 키 정도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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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전혀 전혀 일단 부담이 된다든지 무리가 되면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걱정 마십시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와. 뿜뿜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곳에서 60cm를 저희가 더 올립니다. 아 너무 높아. 안 돼. 아~ 파이팅 넘치는데요. 아 설마. 자 물구나무 섰습니다. 아 설마. 자 물구나무 섰습니다. 아 설마. 아 설마. 자 물구나무 섰습니다. 아 설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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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넌 니와 네,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요. 우리가 그 퍼포먼스 볼 때는 상체를 이용해가지고 네. 체중을 이렇게 완화 작용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들에게 퍼포먼스 다시 한번 더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완전 팔 힘으로 온 체중을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요? 왼쪽 팔을 보시면. 살이 텄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급하게 하거나 이렇게 근육이 많이 붙으면 갑자기 살이 튀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보잉 연습이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근육을 사용했다는 걸 이렇게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네. 살이 이렇게 갑자기 이를테면 이렇게 네. 근육이 많아졌다든지 그렇죠. 팽창을 했을 경우에. 이세 빨래 스턴스 빨래 매 버헛 프랙티스 갔다 후 2009년에 네. 이런 비보이를 시작했고요. 그 비보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보이를 하는 동안 전혀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비노드 씨가 원래 다리가 아프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리가 아프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고가 있으셨는데. 그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가 없어도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통 사람과 똑같이 길러주셨습니다. 근데 비보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그 비보잉을 하게 된 건지 계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맨 모바일 리페링 숍에 job 했다 다. 예, 저는 원래 그 핸드폰을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에게 비보이 댄스 영상을 보여줬고 네. 그 영상을 보고 아, 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멋지게 춤을 출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을까 이런 과정이 보이니까 그 이 경이로움을 이 말로 다 담아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도에서 온 우리 비노드 씨가 온다고 얘기를 네. 듣고 스타킹 무대를 차려주신 또 다른 영웅분들이 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보이 소개합니다. T.I.B.